방에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.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? 예티튜드. 여러분,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발표도 마찬가지고 짧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더라도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은 강의를 하기 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입니다.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억하기 쉽게 3P라고 정해봤습니다. 강의하기 전에 3P를 기억해라. 강의 안을 만들기 전에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people, 사람입니다. 이 강의를 듣고 이 발표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강사님 이런 강의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. 그럼 반드시 제가 그 담당자들에게 양식을 보내드려요. 그 양식에는 교육생들의 연령대, 직급, 직무가 어떤 건지, 성비도 궁금해합니다. 여성이 많은지, 남성만 있는지, 어느 정도 섞여져 있는지, 총 구성 인원도 다 포함이 되겠죠. 이번에 들어가려는 교육을 이전에도 들었던 경험이 있는지, 강사가 알아야 하는 교육생에 대한 특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. 교육생을 왜 알아야 하냐면요,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야 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서로가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강의입니다. 이 강사가 나와 만나는 교육생들이 어떤 특징과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고 교육을 하는 것과 모르고 교육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플레이스, 교육장에 대한 장소에 대한 모든 것, 회사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.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날짜에 교육하는지는 가장 기본이겠고요. 시간 구성,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원하는지.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나 기업 교육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아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내일 방문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한 상태입니다. 분위기 대략 감이 오시죠?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.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요새 매출 이익이 올라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좋은 분위기가 있는 상태. 회사를 갈 때 최대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.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겠죠. 핵심 가치 같은 거, 저는 신입 직원을 내일 교육을 하거든요. 그럼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가치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고요. 교육장 위치, 또 책상 배열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야겠죠. 내일은 8시간 강의가 있기 때문에 강의식의 책상 배열을 하기보다는 저는 팀별 구성을 하길 원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.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게 이 사전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퍼포즈입니다. 이 교육의 목적이겠죠. 이 교육을 왜 들어야 하나요? 이 교육이 왜 이 시점에 요청을 해주셨나요? 교육생뿐만 아니라 이 담당자도 어떤 니즈가 있는지, 이 부서에서는 어떤 니즈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프로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외적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이 니즈 조사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. 첫 번째는 people, 두 번째는 place, 세 번째는 purpose. 강의를 하시던 또는 잠깐의 프레젠테이션 하시던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실 때 이 세 가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무대를 먼저 파악하시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강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! 3P 기억하세요.